너랑 첫 만남에 키스를 했어? 아 이거는 아 너 진짜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다. 기억 안 나. 우리가 그 창현이 형이랑 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 어. 그날 너 갑자기 나한테 뭐랬냐면 형 저 키스하는 거 말려줄까요? 저 키스하는 거 말려줄까요? 갑자기 그래서 응? 그건 무슨 소리니?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아니 없어 MSG고 나발이고 아무도 아니 MSG를 이거 야야야 MSG를 아 이건 아니야 너는 그런 애였어 너는 그래서 늘 왼쪽부터 인사하니까 오늘은 다르게 해야지 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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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제 친구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방금 친구 소개서를 살짝 봤는데 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 시간 좀 아까운가 이제? 이 시간 편집하는 거 되게 아깝지 시간 김침대의 삼촌 이거는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야? 재중이의 삼촌도 아니고 김침대의 삼촌이야 여기 박창현 작곡가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이게 오할 거야? 당연한 거지 나를 추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힌트가 너는 내 목소리를 알고 있다 이게 뭐냐고 너무 잘 알고 있지 우리 서로 데뷔하기 전에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건 너무 이제 알기 쉽고 제 친구에 출연한 이유 납득이 되지 않는 옛 이야기 들으려고 납득이 되지 않는 옛 이야기? 뭐가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에 그게 그냥 진짜예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그 형이 만약에 지금 와서 있었던 얘기를 없게 만들고 없었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새로 생성해 나간다면 저는 조금 거기에서 반박을 크게 할 겁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버도 하지 않겠습니다. 놀림거리가 없다. 저요? 내가 놀림거리가 뭐가 있어? 연습생 나 연습생 나부랭이 주제. 아 들은 게 있어? 또 이거 또 이런 안 돼 재미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치면 옛날 이거 옛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메뉴가 안 어울려?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이 카나페랑 탄산수래 아 스테이크에 와인을 달라고 하지 아 카나페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부를 튀겨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양념을 한식 양념으로 해볼게요. 자, 빨간 피망과 애호박, 그리고 양파, 간장, 그리고 설탕, 여기에다가 내사랑, 이제 고거. 참기름 마지막에 뿌려야 되는데, 근데 그 형이, 아, 이름이, 본명이 뭐였더라? 갑자기 본명이 왜 생각이 안 나지? 기억났어요. 기억났어. 재수 씨도 아니고 형수. 형이 아직 장가를 안 갔지? 하긴 이 형, 형은 열애설도 안 나고 그지? 공개연애는 하나? 형 기사를 안 찾아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네가 궁금하지 않은 거야. 기자님들이. 매스컴이 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그냥 노래나 잘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게 숨이 죽어야 돼서. 잠깐만, 이게 숨이 아직 안 죽었어. 자, 됐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예쁘게 위에다 올릴 필요가 있나? 그냥 이게 두부 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 그치? 네. 스승님,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승님이지. 뭐 딱히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듣고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만 아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금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잠깐만 형수 형 잠깐만 지금 하늘 쳐다 형수 형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잠깐만 그만해 형 그냥 나올래 형 그냥? 와 아 진짜 진짜 간만에 거지 같은 방송 한다. 야 이게 참나 아유 세상에. 아 와 이거 사람을 가둬두고 이렇게 팬다고? 야 내가 듣다가 접었어. 내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너는 배웠다. 또 적고 있었어 이거. 그리고
요리가 안 어울리는 거 맞는 거 같아. 내가 주문한 게. 아, 그치. 아, 이거 그건 아니야, 형. 아, 그니까, 이게 일단. 일단 이거 안 어울리는 거죠. 야, 근데 괜찮은데, 비주얼 생각보다. 어, 이거 나는 정갈하게 했어. 아, 비스켓이 아니라 그냥 두부가 이렇게 왔구나. 예쁘지? 어, 예쁘네. 자, 짠. 예. 내 어른이니까 또 고개도 이렇게 해드려야죠. 안 하던 짓 한다, 또 카메라 있다고. 아, 아니 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뭐가 유튜브?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출장 15회 가갖고 배우들이랑 가수들이 다 가서 찍은 적이 있는데 허그가 나왔었을 거야 아마 음악 퀴즈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코러스하고 가이드하고 했다. 그치. 그랬는데 애들은 노래는 다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6의 멤버였던 거지. 6번째 멤버. 아니, 그러니까 MSG 살짝 치면. 멤버 한 명 한 명으로 쳤을 때는 제 목소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트를 난 계속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파트 양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거지. 그렇지. 알고 그치. 들으시면 아마 들릴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야 니네 조만간 이제 무대 쓴다 그래가지고 가사가 한 3개 정도가 왔는데 뭐가 마음에 드냐 그래가지고 내 방에 침대가 괜찮은데요? 와, 그걸 네가 골랐어? 너네가 우리 골랐어? 멤버들이 골라서? 대박이다.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띵 오더라고. 되게 막 이렇게 먹는 목소리예요 사람이. 하루만 내봐요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 저 노래랑 안 어울리는데. 야, 너네 노래 그렇게 그지같이 부르면 어때? 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새침하고 뭔가 이렇게 샤방한 느낌으로 하루만 내봐요 막 이렇게 불렀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R&B 식으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니까 Somebody call me again 뭐 이런 거였어. 이거다 정확히 말하니. 맞아. 그거 뭐 이상한. 야, 그거는 영어. 사실 이거 너네 입장이고 나는 이걸 누가 부를지를 나는 몰랐지. 이게 가사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 어제 내가 디렉 보러 갔을 때 그 전에 가사를 그치. 봤을 거 아니야. 우와, 이게 무슨 가사예요? 막 이랬더니 나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신박했던 거야. 그렇지. 그 시대에. 기가 막혔지. 그렇지. 잘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랑 나랑 카메라에 동시에 걸리는 거 자체가 처음이야. 그러네 진짜? 다 사석이었잖아 그지? 그렇지. 뭐 방송을 같이 한 것도 그냥 내 기억에는 옛날 그 드림 콘서트 한 번이었다. 너네 드림 콘서트 나갔었어? 그래. 아, 너는 기억을 못할 거야. 언제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엄청 큰 기억인데. 아, 근데 우리 인사는 100% 했을 텐데. 그게? 그래. 그게 나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내가 소녀시대랑 원더걸스랑 카라랑 뭐 이렇게 가다가 데뷔 동기란 말이야. 그 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조상님이지. 어쨌든 데뷔를 해서 노래를 하러 왔는데 방송국에 가도 너무 뻘쭘하고 난 신인인데 내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막.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다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그 챔피언스 리그 나가려고 선수들 이렇게 도열해 있는 것처럼 가수들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예전에 있었지. 뒤에서 동방 신기 오십니다 이러고 야! 이거 아니야! 야! 뒤에서 애들이 막 아 너무 막 멋지게 막 다 이렇게 걸어놔야지. 야 이게 너무 쳤다 이거. 어머 김재중이다!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리 났지. 이건 너무 쳤다. 아니야. 야, 두 경기장에 봉땅 새빨간색이었고요. 제 팬들 20명. 20명이 딱 너무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중요한 건 얘네 그 팀이 너무 인기가 많을 때였는데 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동방신기가 쏵 지나가고 가수들 홍해가 갈라지고 저 앞에까지 쫙 나갔다가 얘네가 막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저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형 어디 있어? 그러다가 얘들아! 이러고 애들이 와형 와갖고 다섯 명이 저를 막 끌어안아주고 막 아 너무 축하해 막 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울컥한 거야. 이게 여기서 나 아는 사람 너네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 순간이 되게 엄청 큰 힘을 얻었고 내 머릿속에 남는 정말 긴장 안 하고 노래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야. 오히려. 그냥 응원도 받고 사람들은 나 모를 테니까 내 노래 하고 간다. 형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 아니지. 그걸 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다른데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 갖고 회사 자체의 평가는 좀 아쉬웠다. 당시에. 그런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가? 우리 입장에서는 임팩트 엄청 셌지. 아니 그러니까 야 형수형 나왔어. 야 왼쪽 가슴으로 나왔어. 우리는 뭐 엄청 났지. 나중에 들었어. 나중에 그 왼쪽 가슴을 모든 연습생들이 다 불렀다고. 아 엄청 나지. 그래 형은 뭐 또 스타십의 시조세니까 아이브 형 많이 봤지?
아 많이 못 보지. 많이 못 봐? 응. 왜 카툰 회사잖아. 회사 갈 일이 사실 딱히 없어. 사인 받아달라고 하면 해줘? 누가? 내가? 형이 만약에 아이브한테 부탁을 하면? 어 해주겠지? 나도 하나만 받아주면 안 돼? 너? 재중님 해가지고 그냥 곤란한데? 애들이 워낙 바빠서. 나는 다 수집하고 있거든. 모든 후배들한테 받은 그런 싼 CD들. 나 형 CD도 갖고 있어. 아 그래? 어 형이 해줬던 거. 아 나는 옛날에 너네 싱글에 네가 거기다가 형 우리 정상에서 만나 이런 걸 써놨었어. 아 찾아서 갖고 올걸. 형도 안 버리는 어 그건 못 버리지. 어 나도 절대 못 버릴 수가 없고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적 그러니까 어쨌든 다 사인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익숙하지 않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하러 간 거야.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쓰레기통인데 그 CD들이 팍팍팍 있는 거야. 와 너무 싫다. 아 이건 진짜 너무하다가 딱 집어가지고 몇 개를 펼쳤는데 그 중에 내게 있는 거야. 아 너무 싫다. 그래서 그걸 보고 회사에 전화했다. 나 이건 못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딱 그 방송 들어가는 바로 입구였거든. 이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다가 얘기 듣고 하면서 결국은 했지. 했는데 하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돌아서 듣고 사과를 하고 했는데 못 버리지 그거 어떻게 버리냐. 너무 이거는 좀 우리의 음반은 그렇게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인사치레로 그냥 드리는 네모가 아니란 말이야. 소중하게 숙여내줬어요. 당근으로 팔지 말고 가끔 중고 찾아보면 내 거 있더라고. 어? 내 거 많아. 왜냐하면 1집은 빅히트에서 나왔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게 회사가 갈라져서 스타쉽이 된 건데 1집은 많이 안 찍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도 안 했어. 1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치. 그래서 그 1집이 일본에서 당시에 막 12만 엔 막 이렇게 걸렸어. 거짓말같이 당시 엔화로 뭐 130만 원 막 어, 이렇게 한 거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내 친구들이 갑자기 그거 어딨지? 막 집에서 찾고 막 난리. 아 그랬겠다. 야, 지금도 그래도 한 2, 30만 원 정도 할걸? 내 거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4천 원? 난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속이 쓰리더라고. 아 그렇지. 얼마 전에 그 브라이언 형이 유튜브에서 자기 CD를 당근에서 찾아가지고 그 판매자랑 만나는 컨텐츠를 냈었어. 아 그래 맞아. 어쩔 수가 없어 잘 나왔어. 아. 그거 보면서도 와,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팬이었던 사람이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 물건 놀 자리는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맞아. CD 놀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약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막 아프면서도 막 그렇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팬분들한테 내 팬들의 취미가 K-윌이라고 얘기하거든. 누군가는 뭐 골프가 취미고 누구는 축구가 취미고 이분들은 K-윌이 취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미가 오래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 그 취미를 어쨌든 계속 이어가기가 쉽진 않으니까 어, 근데 그 상황이 뭐가 바뀔 수 있으면 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쓰린 건 맞지만 맞아. 이해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 근데 형은 형이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갑작스럽네. 저렇게 아니, 되게 웃긴다? 어. 너 질문이 되게 웃겨. 아 왜? 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형이 안 하는 이유가는 뭐야? 아니 왜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 스캔들은 없었지. 그러니까 너는? 나, 나는 아휴 나 계속 걸렸지. 아 그랬어? 오 그랬나? 최근에도 뭐, 기사 뜨고. 뭐라고 났냐 기사가? 팬들과 한결같이 20년 동안 어, 연애를 이어오는 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야 똑같은 얘기. 아, 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만 내려놔 막 이런 거지. 어, 제 내려놔. 정신 차려. 너 아직까지 이러냐? 아, 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 뭐 형도 뭐 아직도 어 뭐가? 어, 또 작년에 보니까 또 시즌 그리팅. 어, 나 한 지 오래됐어. 했더라고. 그게 약간 되게 오그라드는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 사실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꽁냥꽁냥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렇지. 어, 형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 팬들하고. 맞아. 똑같아 나도.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럼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런 팬을 두고 나한테 키스를 했었어. 아니 무슨 헛소리?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뭐가? 그대로 읽어주세요. 나랑 첫 만남에 키스를 했어? 아 이거는 아 너 진짜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다. 기억 안 나. 우리가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막 몇 개 돌아. 어. 도는 게 있어. 내가 옛날에 싸이월드 올리고 해갖고. 싸이월드? 어, 근데 어. 거기에 우리가 창현이 형이랑 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 어. 그날 준수는 교복을 입고 왔고 녹음실에서? 어. 그래서 교복을 입고 온 준수는 나한테 무슨 카드 마술인가 뭔가 마술을 막 보여줬어. 막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재밌었지. 어. 근데 너 그때 학교 그만두고 서울 오지 않았냐?
아닌가? 어, 그치 맞아. 그치. 그래서 그 상태 얘기를 듣고 와, 얜 진짜 과감하다. 가수를 하려고 학교를 때려치운 거야. 우리 세대만 해도 그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간 상황이었거든. 너무 놀라운 거였는데 그 놀라움을 준 애가 갑자기 나한테 뭐랬냐면, 형, 제가 키스하는 거 말려드릴까요? 제가 키스하는 거 말려드릴까요? 갑자기 그래서, 응? 그건 무슨 소리니?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아니, 없어! MSG가 나발이고 아무도 아니, MSG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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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SG를! 아니, 이건 아니야! 너는 그런 애였어, 너는! 그래서! 아니, 아니야! 내가 아니, 지금 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 너 기억하면 다 날걸? 오케이, 아니, 다 날걸. 그러더니, 그래서, 응? 그게 무슨 개소리니? 그랬더니, 네가 아, 형 저 손 한번 줘보세요 하더니 내 손을 이렇게 받아가서 그냥 쪽 하고 뽀뽀가 아니라 손등에 키스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너 그때 19이야 18이야 아 세상에 저런 놈도 다 있구나 이렇게. 와 내가 영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옛날 영화 중에 어린 친구들이 어머 이것도 포장하는 거 키스를 한 번도 안 해 서로 안 해봤는데 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입 맞추는 기분이래 라고 하면서 나오는 신이 하나 있어. 와, 옛날 영화야. 대박이다. 옛날 영화야. 이... 어! 야! 잠깐만 봐봐. 야 너 이거 해명방송이구나. 잠깐만 이거 언제 영화야? 언제 영화인지 찾아봐. 91년도 영화. 거봐. 이걸 본 거야. 뭘 거봐야. 91년도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오 그냥 이거 맞잖아. 이거 왜냐면 뭐가 맞잖아. 이 오마이걸이라는 영화가 내가 오마이걸 아니고 마이걸이야. 아 마이걸이라는 영화가 이게 보다가 그 신이 너무 약간 어? 너무 이쁘잖아. 나도 10대야! 나 그때 10대야 왜 그래? 아 형이 성인이었지만 난 성인이었지. 형이 성인이었지만 난 10대였어. 10대가 성인한테 와서 키스하는 거 알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아이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세상에 바라보는 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모든 걸 흡수하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에 돌아가면 계속 뭔가 엄마랑 아이를 엄청 강조하네. 어떻게든 순수해 보이려고. 엄마랑 아버지한테 아저씨 아빠한테 아저씨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이걸 알려줬다 한번 봐볼래 하면서 알려주잖아. 아빠 이거 알아 하면서. 너 이제 마흔이지. 너 부록이지. 너 부록. 아니, 30대야. 다리를 왜 동동 굴러? 미치겠다. 아 여기까지만 할까? 그다음에 너무 강렬한 기억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데뷔를 하고 데뷔했을 때도 너무 웃겼어. 이제 갑자기 저는 그때 공익이었거든요. 공익하고 있는데 제 중에 전화가 왔고 전화해서 형 저희 드디어 데뷔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 너무너무 축하한다. 너네 그럼 이름이 생겼단 얘기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뭔데? 동방신기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동방신기인데 아 근데 형 이게 듣다 보면 정감 있고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맞아 그랬어 우리는. 어 그랬어. 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 바꿔주고 막 그랬었거든. 맞아, 그 얘기 딱 듣고 아 이거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웬걸 난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하는데 너네 뭐였더라? 막 머리 엄청 막 화려하게 하고 너 막 다 뚫린 나시 입고 막 그랬잖아. 그 더위와다. 더위와. 아, 그걸 봤는데 네가 젖꼭지를 뚫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손등에 키스한 게 생각나면서 와 씨 너무 무섭다 막. 어 이건 깜빡이가 없이 뭐 막 그러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나 저 안에 있을 때 네가 그 기름을 부었다 나한테. 형 나는 솔직히 형 이름 나왔을 때도 좀 살짝 푹 웃었어. 왜? K-Will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왜? 야, 우리는 아직 그때 광고가 이미 있었잖아. 헬리코박터. 아 윌? 아 요구르트? 그렇지. 왜 윌이야 근데? 시혁이 형이 이름 막 정하다가 어느 날 전화 와서 그래서 윌 어떠니? 그런 거에서 뭔가 이게 되게 좋았어. 원래 나는 그 영어 이름 되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게 내가 60, 70 됐을 때도 그 이름으로 불리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글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윌이라고 딱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넬이라는 밴드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넬은 영화도 있거든? 거기에 넬이라고 한글로 흘림체로 이렇게 쓴 게 있어 그 포스터에. 근데 그게 되게 영어지만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윌이 괜찮은 것 같은 거야. 비슷한 게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면서 근데 그러다 내가 형 근데 요구르트 있는데 형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서 아, 모르셨구나. 그 요구르트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있어봐 그러더니 알아보더니 아 진짜네. 야 그러면은 K-Will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난 그래서 그게 싫었어. 왜? 이건 너무 영어 같아서. 나한테 익숙해져서.
그게 K-윌이 영어로 이렇게 썼을 때보다 한글로 K-윌 썼을 때가 정감했고 그래? 그래? 그게 훨씬 익숙해. 다가오니? 더 다가와. 형 내 이름은 어땠어 처음에? 기가 막혔지. 앞에 왜 영어. 앞에 호를 왜 붙이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호를 붙여? 이게 당시에 이수만 쌤이 호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사자성어 느낌이 나는 한자를 써야 된다. 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 막 짓다가 별의별 이름이 다 나왔는데 다 그냥 그 당시에 다음 팬카페 이름 따가지고 그 연습생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나는 영 디제이라는 팬클럽이 있어서 영 제주 준수 이름만 내가 지어준 거고. 아 그래? 그것도 네가 줬어? 회사에서 준수를 조금 뭔가 준수는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가자. 그냥 눈이 이렇게 날카롭고 약간 애가 되게 얄쌍하고 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랬나? 사석에서는 안 그랬지만 맛을 보여줬다니까. 준수는 안 그랬지만 준수는 누가 봐도 축구 잘하는 고등학생 이미지였어.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자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지. 섹시한데 아시아로 가는 R을 빼니까 시아 뭔가 느낌 시아 섹시하잖아. 야 시아로 가자. 네가 지은 거였구나. 3층 연습실 이제 보드판에다가 막 써가면서 이걸 해가지고 야 또 시아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시아 준수 된 거. 그러니까 난 보면서 영재중 시아 준수 나는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영웅이 되기 위한 막 어찌 이렇게 막 다 있었겠다. 다 있었지. 20년이 넘었어 세상. 어머. 아 나 이거 뭐지? 그 브라이언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봤거든. 네. 그냥 여기 저거 약간 그 가디건 이미지인 것 같아서 다 니트 입고. 그래서 나도 니트 입었어. 아 그런 거야? 다 가디건 입더라고. 그래서. 그치. 그래서. 나 제 친구 그렇게 됐어. 약간 멋부리고 나는 느낌이 아니라 친구랑 약간 독대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그 오늘 스타일리스트 분이 뭔가 이렇게 좀 두툼한 셔츠 같은 걸 갖고 왔는데 이거 내 거거든. 내 스타일리스트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서. 아 요즘에 형. 아 이제 내가 조금씩 하니까 코로나 때 많이 못했고 그 다음에 사실 방송한 지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럼 뭐야?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나한테 아는 척 못하고 나갔을 때가 아 최근이야 그러면? 아 너는 아 무슨 소리 엄청 오래된 얘기지. 엄청 오래된. 그러니까 그 순간이 나한테는 되게 뭐랄까 아 지금 나의 현실을 보여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뭐였냐면 왜? 나는 그때 데뷔는 했고 그리고 지방에 공개방송 막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한 7개 하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실질적인 수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벌이가 없었던 거지 쉽게 말해. 그래서 그때 오히려 데뷔하고 난 다음에 보컬 레슨을 했었어. 어쨌든 벌이를 해서 살아야 되니까 세를 내고. 근데 그런 와중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뭐 그래도 가수가 됐으니까 너는 하고 싶은 걸 너무 좋겠다 막 축하하고 하면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모았던 돈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술 한 잔 사고 뭔가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 네가 이 구석에 한 세네 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근데 나는 저 끝자리에 일행들이 있었거든. 근데 들어가면서 내가 너가 있는 걸 봤어. 재중 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이따 인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끝에 가서 앉았어. 앉아 있으면서 저 두세 명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 인사하면서 계산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따 뭐 인사하려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너네 쪽 일행이 점점 느는 거야. 사람이 더 네 명이 여섯 명이 되고 여덟 명이 되고 12명이 됐어. 엄청 커지는 거야 자리가 점점.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거 내가 생각한 건 계획이 좀 틀린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때 통장 그 체크카드에 내가 그때 20만 원인가 얼마 있었어. 근데 이걸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었으면 그냥 인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를 했었을 텐데 그냥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삶이 쫄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너한테 인사를 못하고 그냥 나갔어.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아 그냥 지금 내가 뭐랄까 열심히 살다가 아 지금 나 되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느꼈던 자각을 처음으로 했구나. 그냥 그리고 되게 생각하면 되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안타깝고. 그치 오랜만에 만난 건데. 그렇지. 그래서 뭔가 아 좀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갖게 됐던 것 같아. 형 이제는 괜찮잖아. 소주 먹어. 야 불러 친구 다 불러. 지금 완전 그치. 그럼. 형은
어쨌든 히트곡이 많이 있잖아. 형 보유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형이 일을 안 쉬는 이상 형이 잔고가 또 20만 원으로 내려간다? 난 그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야, 지금 세상 20만 원 잡으면 어떡하니 그거. 평생 없을 거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20만 원을 어떻게. 형 그것도 기억나? 뭐? 형이 창피한 얘기인데. 나? 어. 내가 창피한 얘기라고? 어이. 입꼬리 보소? 잠깐. 입꼬리 봐. 이거 뭐야? 형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어. 형이 나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형이 담 넘어가서 나갔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잠깐만 기억 안 나. 그걸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어, 형이 나한테 얘기했지. 왜냐면 아침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 형 일이 있었거든. 맞아. 맞아. 어쨌든 내가 혼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가 그때 잤을 거고 그 잠들어서 이제 가야겠다고 간 건데 내 기억으로는 그 담이 거의 진짜 3m 좀 안 되거든. 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지? 담 넘어 나왔다고? 어. 어 그럼 그랬을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뛰어내리나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 100% 이제 넘어졌는데 아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뭐 쩔뚝거리면서 걸어갔을 걸 말이지. 기절해 있다가 한 시간 있다 깨갖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갔어. 여기 이제 어디 뭐 무릎 같은데 안 아파 지금? 그 후유증이 아직 지금. 아 이쯤 되면 다 아프지. 팔꿈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형이 지금 몇 살 됐지? 만 나이로? 만 나이로? 만 나이로 난 둘이지. 너를 만으로 계산하니까 다 만으로 물어보는구나. 나는 이미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그 난 예전부터 이미 적응되고 있어. 야, 얘 만 나이 완전 몰입하고 있네. 만 나이로 가야 돼. 아 그래? 만 나이로 가야 돼. 난 지금 잘 보고 있는 친구들이야? 아 친구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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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이 나이를 인정하기 싫다면 내가 만나면 형이라고 불러줄게. 그렇게 하렴. 아 난 네가 나이를 진짜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나 왜? 딱 이 정도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내가 데뷔가 늦잖아. 그래서 또래 가수들보다 나를 어리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사실 뭐 굳이 따지면 좋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게 뭐 나름 동안이라는 평가를 어렸을 땐 전혀 듣지 못하던 걸 나이 먹으면서 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보다 느꼈어. 너랑 브라이언이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다가 느꼈거든. 얘네들은 그 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나이를 먹어버리니까 동안이 갈 데가 없어졌어. 뭔가 내 상황이 되게 애매해졌어. 나는 어려 보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야. 브라이언 나랑 동갑이고 그러니까 친구고 빠른이거든 또. 영웅 재중은 재중이는 부록이 되면 안 되지. 나 요즘에 이 친구 서인국. 인국이? 응. 인국이 잘하지. 서인국을 월드게이로 만든 이러지 마 제발. 뮤직비디오 내용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송 이렇게 돌아가고 몰라. 나는 아예 지금 몰라. 지금 내 뮤직비디오를 너 몰라? 응. 아이 봐봐. 이러지 마 제발. 뭐야 다솜이 나오네? 다솜이랑 인국이랑 채연이랑. 너 이거 모르는구나. 이렇게 언제 나온 거야 이거? 뭐가? 이러지 마 제발 노래가? 엄청 오래됐지. 10년 됐지 10년. 한 여자가 그 남자를 다 사랑하네. 아니야, 쟤네 둘이 사랑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아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은희가 질투를 하고 있잖아. 저렇게 커플. 이거 잘한다. 마지막 왜 이래? 어? 아니 마지막 왜 이래 이거? 저게 명장면이야. 식스센스급 대반전. 그래서 그 외국에서 저 리액션 영상 엄청 크고. 다 나랑 똑같은 말이네. 그렇지 그렇지. 저게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이렇게 리액션 영상이 한참 있다가 돌고 막 그래서. 진짜 인국이가 7,800만? 야 월드게이네 진짜. 그래서 인국이가 저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갖고. 근데 되게 웃기게 뭔지 알아? 어제 재현이한테 전화가 왔다? 어제 밤에? 전화가 와갖고 유비 얘기하는데 저거 월드게이 얘기를 계속해.
그걸 하다가 그래서 뭔가 이거 난 앨범 준비 중이니까 앨범 중이니까 일단 한번 가자. 그랬더니 재현이가 형 너무 좋아. 좋지. 아, 그래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내가 최근에 꽤 들었거든. 그 저 뮤직비디오. 나처럼 투를 할 생각이 아직, 없냐 막. 나처럼 아직 못 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인국이 재현이 형 그리고 다솜이까지. 다솜이까지? 어. 그대로 나가면. 뭐 나는 좋지 뭐. 재밌겠는데. 노래도 비슷한 걸로 만들어야지. 되면 뭐. 형 최근 뮤지컬 연습 중. 뮤지컬이 틀리지 또 형. 응? 완전 틀리지. 지금 작품은 내가 악기를 연주해야 되거든 무대에서. 어 어떤 걸? 피아노랑. 어. 아코디언. 아코디언? 아코디언. 불어본 적 있어? 뮤지컬을 하면서 아코디언을 눈으로 처음 봤지. 이제 연습하는 거네? 아니 이게 지금 다행히 재연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초연 때 내가 이 작품을 했었고 이게 그냥 내가 코드를 눌러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랑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 다르지. 그리고 이게 무슨 촬영도 아니고 리트라이가 없잖아. 그냥 무대에서 한 번 하면 끝! 망!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콘서트 때 앵콜 때 건반을 치면서 뭔가를 했다가 블랙아웃이 돼서 멈춘 적이 있거든. 아.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네 마디를 그냥 지금 배워가지고 막 했는데 다섯 마디 때 그냥 손이 가는 거야. 아, 머슬 몸이... 메모리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지. 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걸 찍었어야 돼. 막 하다가 다섯 마디 이거 우와 막 내가 막 우와 손이 갔다. 우와 우와 막 이러면서 연습을 해서 지금은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아, 그 재현이면 뭐. 아니야 근데 뭐 이게 뮤지컬이 이머시브 형식의 뮤지컬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무대랑 객석이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이거는 무대 위에도 객석이 있어.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 악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 부담스러워. 손 덜덜덜덜 떨고 막. 아 근데 그게 처음 초연했었을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사실 관객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소리도 못 내고 박수 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라 매력을 전 절반도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지. 언제부터요 이거 뮤직비디오? 3월 26일부터. 이거 우리 언제 나가지 방송? 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진지요. 기가 막히지? 난리 아니다 난리 아니야. 아니야. 계속 솔드아웃이라며. 그랬으면 좋겠다. 보러 갈게 5월달에. 형 나 없어줘 진짜. 그래 뭐 먹을래? 사람들이 얻어먹을 때 꼭 이거라고 얘기하래. 뭐? 위스키. 왜? 위스키 얻어먹을 때 제일 맛있대. 너 소주는 사줄 때 제일 맛있고. 그래? 이제 사줄게. 이제 사줄 거야. 어, 나 꼭 얻어먹을게. 그래. 아, 형 우리 악수할까? 어? 악수할까? 갑자기? 어. 싫은데? 어 깜짝이야! 아 이거야! 오우! 오우! 안돼 아니 아니 악수가 내가 괜찮아. 아, 오랜만에 만지니까 되게 부드럽다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뭐 알려줄 줄 알아. 네가 아, 형 저 손 한번 줘보세요 하더니 내 손을 이렇게 받아가서 그냥 쪽 하고 뽀뽀가 아니라 손등에 키스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아 세상에 저런 놈도 다 있구나. 이렇게. 와.